네, 준호 뒤에 12에서 뭐 배웠나요? 뒤에 12에서 예. 무슨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근데 묻고 너는 좋아하니, 나는 좋아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성별로 보겠어요. 어떤 제3의 인물입니까? 네? 제3의 인물입니까? 제3의 나랑 너 말고 딴 사람 얘기합니까? 인물이 뭐예요? 나랑 너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해. 나랑 너 말고 딴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는 겁니까? 아니면 너랑 나 네가 좋아하냐? 난 좋아한다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그럼 어느 거예요? 제3은. 그렇죠. 제3의 인물, 다른 사람. 됐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게 특징이죠? 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단어. Soccer. Soccer. C, 아니, S, O, C, C, E, R. 그렇죠. Basketball. Basketball. D, A, S, E, B, A, L, L. 이게 발음이 뭐라고요? 베이스볼. 아까 야구 배스켓볼이라더니 베이스볼. 베이스볼이야? 네. 그러면 베이스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상하게 관찰되는 게 뭐냐? 소리는 배스켓볼 내놓고 스펠링은 베이스볼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하고 글자를 연결 안 시키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냥 외운 게 아니고 역가의 소리가 뭐예요? 네. 배, 그러면 베스볼입니까? 베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얘? 에이요. 에이 됐죠. 그래서 베이스 소리 안 나는 이, 볼. 오케이, 그다음 Basketball. 배스켓볼. B A S K E T B A-I-R-L. 아이엘. 오케이, 훌륭합니다. 배스켓볼 어려운데. 오케이, 계속해서 Like. like. L-A-I-K-E. 오케이, like는 이런 뜻입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수능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두나 더즈. 오케이, 그렇죠. 어떨 때 두가 들어가고 어떨 때 더즈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배드민턴. 배드민턴. BADMINTON. 그렇죠. 여기서 테니스. 테니스. TENNIS. 그렇죠. 오, 훌륭합니다. 자, 베이스볼, 데이스볼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2.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까요?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그렇죠. Does he like soccer? 그래서 does he like 했듯이 뭐예요? 그는 좋아하나? 그가 좋아하니? 말이죠? 네.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는 뭐예요? He like. 이렇게? 네. He like가 Nice. 아니라니까요. He like. He likes라니까요. 왜 like가 아니고 likes일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나 더. 이게 두나 더즈입니까? 이제 정해야죠. 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더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즈가. 키 작은 준호가 앞에 있는데 뒤에 키큰 민준이가 있으면 민준이 튀어나와 있어? 안 튀어나와 있어? 안 튀어나왔어. 네? 니 뒤에 민준이 서 있어. 튀어나왔어. 민준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민준이 보이잖아. 네. like 뒤에 더즈가 숨어 있는데 뒤에 꽁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이 S를 like에 S 붙인 게 아니고 더즈가 삐져나온 거야. 그래서 he like가 아니고 Life. he likes 해야 된다고요.
네. He likes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He doesn't like. 그렇지. 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Like,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된 것들. Like가 하다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네. 앞에서 뭐 배웠냐? 이거 배웠는데. 넌 좋아한다 뭐였더라? You like. You like. 이게 왜 likes가 아니야?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 Do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습이 안 바뀌어. Do가 들어가면. 됐습니까? 네. 그러면 너는 좋아하니는 뭘까요? Do you like? 그럼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You are not right. 잘 나가다가 틀리죠. You doesn't like. You are? You are가 여기 왜 잡고 있어? 여기에 뭐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런 거 써? 아니. You don't like. 알겠습니까? 네. 여기 he doesn't like라며. 네. 어,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넌 좋아한다. You like.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Like가 하다시라서 안에 do나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 다음에 물어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Does he like soccer?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Does he like soccer? 그랬더니 Yes. He does. Yes. He 그 다음 뭐? Does. Does는 뭐 대신 왔을까요? Like. 뭐? Like. Like 대신 왔을까요? Does인데. Does인데. Like. Like가 아니고 likes 대신 왔고 축구 좋아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이 앞 문장에서. Do you? 아, does he? Does he like soccer?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yes 여기 있던 does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yes he does 할 수도 있고 does가 뭐 대신 왔다? Yes he likes soccer.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해도 되지만 예,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에 절대로 이런 거 집어넣거나 또는 이런 거 집어넣고 틀린지도 모르고 앉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Does he like soccer? Yes, he does. Does he like soccer? Yes, he likes soccer. 계속해서 또 물어보래요. Does she like basketball? 또 배스켓볼입니까? Baseball. 응? 입에 붙었지 그냥. 응? Does she like baseball? 야구, 베이스볼, 농구, 배스켓볼 구분하세요. 네.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을까요? Likes baseball. Yes, she likes baseball. 예,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Yes, she likes baseball. 오케이, 계속해서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그랬더니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아이고야.
No, she doesn't. 얘는 왜 튀어나왔어? No, she doesn't. Does not likes badminton. 지금 뭐 대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드민턴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거잖아. 네. 무슨 doesn't likes야. 여기 does s 여기 들고 나갔잖아. 나하고 likes가 네 뒤에 민준이 서 있는 거라니까. 네. 민준이가 나하고 둘이 붙었어. 키 큰 애가 나갔어. s 달고 있던 애가 doesn't 됐어. 그럼 여기 likes겠어. like겠어. like. 알겠습니까? 네.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단어에서는 베이스볼, 저 보고 자꾸 배스킷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장 잘했고요. 오늘 거 쉬웠나요? 예? 아, 폰? 폰은 더 좋으니까요. 안녕하세요.